미루고 미루던 가족 사진을 드디어 찍는 오랜만에 떡진 머리에 힘도 주고 신부 화장을 위해 기초도 탄탄히 세워주고 화알 모신 나에게 비비만한 게 또 있을까 바르고 두들기고 몇 년 묵은 아이섀도우에 아이라인까지 이거 한 5년 된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네가 아는 엄마가 바로 이 엄마가 맞단다 화장을 글로 배웠어요 블링블링 귀걸이까지 더해주면 준비 끝 미리 예약한 셀프 스튜디오에 도착했고 젊은이들의 향기가 물씬 나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색한 미소로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엄마 이쪽 봐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슨 가슴 만지지 마 셀프 사진이 잘 나오는 비법? 무조건 크게 웃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동작은 크게 크게 아니 엄마들은 왜 그렇게 하트에 집착을 하는 건지 너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너는 너, 뒤에서 너 이렇게 아니 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? 옆으로 아니 엄마랑 봐. 나랑 이렇게 하고 빛나가 계속 빛나 안 보여 하나 둘 셋 카메라 봐 하나 둘 셋 작은 하트 큰 하트 같이 만드는 하트 손 하트까지 오늘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참 곱네 같이 사진 찍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계속 미뤘나 모르겠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할 것을 하나 둘 셋 지문이 닳도록 셔터는 눌러졌고 눈이 뻑뻑해질 때쯤 촬영은 끝이 났다 이제 고르는 게 문제다 아 200장은 찍은 것 같은데 3명 모두 잘 나온 사진을 찾아 헤맨 뒤 최종 선택을 위한 무언의 합의가 이뤄진다 아 이거 잘 나왔다 이거 괜찮지? 아 이거 여기 어떻게 칠려 그래 아 뭐 어차피 자기가 잘 나온 사진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니까 엄마 뭐 먹으러 갈까?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요 우리? 네 아 사진 아닌데 난 엄마가 된장찌개, 김치찌개, 청국장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줄 얼마 전에 알았다 진작 자주 먹으러 다닐걸 꼭 결혼하면 효녀 된다더니 드디어 가장 어려운 시간이 왔고 파스타는 역시 크림이지 아니지 느낌있게 오일 파스타 정도는 먹어줘야지 아 한국인은 매운맛인데 매콤한 파스타로 가야 하나? 아 맞다 리조또는 뺄 수 없는데 모종의 합의가 이뤄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네 개의 메뉴를 주문했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. 집에서 텔레비전에 뭐가 팍 터져나는 거야. 에코터 지르는가.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여전히 엄마의 잔소리도 시작된다. 어릴 땐 그렇게 그 잔소리가 귀찮고 싫더니만 요즘엔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. 이거 먹방인가? 돈 쓰는 게 가장 쉬웠어요. 지나가던 길에 쇼핑도 잠시 하고 커피타임도 빠질 수 없지. 배가 터질 만큼 먹었는데도 신기하게 디저트 공간은 따로 있고 실수 없이 말을 했는데도 웃다가 멈추지 않는 게 바로 여자들이지 9살이나 어린 내 동생도 이젠 친구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엄마 인생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참 게 새롭고 즐겁다 애 보느라 고생한 전우를 위한 간식도 챙겨야지 얼마 뒤 엄마를 위한 특별 선물이 도착했다 이거 송이 아저씨가 광고하는 그거래 녹용 몸에 좋은 거 다 알죠? 엄마 한 잔 쭉 들이키세요 되게 냄새가 엄청 진한데?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애기 봐주세요 꼭이요 고마워요 구전 녹용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 끝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